졸신 성분이 다른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유아인이 어떤 사랑 이야기를 그려갈지 기대되는데, 실제 장희빈 숙정과 김태희 유아인의 공통점이 있다가 뭐 확실한 고증은 아직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, 뭐 두 살에서 뭐 한 여섯 살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연상은 연상이었다. 실제로 여섯 살 차이죠? 네, 실제로 여섯 살 차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맞지 않나. 누나랑 연기하다 보니까 또 편한 점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? 전 언제나 누나들이 편해요. 아니 뭐 이렇게 연하 같은 경우에는 막 제가 챙겨줘야 될 것 같고,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특히 연기를 하면서는 뭐 저도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대려 이렇게 연상에 누님들이 편하죠. 연상이라 좋다는 유아인, 그렇다면 김태희는? 6살 연하라 좀 부담이 많이 되긴 하는데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되고 싶습니다. 장옥정 사랑이 살다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.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유아인의 신문의 벽을 뛰어넘는 로맨스.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은 어린 시절 서고에서의 우연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됐다. 내가 먼저 찜했는데? 손길은 제가 먼저 닿았는데요? 어허. 그리고 시작해도 되겠습니까? 뭘 시작? 옷을 짓자면 치수를 제어하지 않겠습니까? 옷? 내 옷을 짓는단 말이요? 세자빈을 만나러 나간 자리에서 옷 짓는 일로 만나게 된 두 번째 우연.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?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.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. 워낙에 흔한 얼굴이라. 흔한 얼굴 아닌데. 세 번째 우연은 동평군이 주최한 오작교 연회에서 들른 서가에서 이루어졌다. 그때 그 옷 짓느니. 지금도 기억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, 물론 후에 기억이 나겠지만, 어떤 어릴 때 아름다운 어떤 잔상으로 남아있다가 거기에 다시 불이 지펴지는 순간들이, 처음 만나고 누구지?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불이 점점 지펴지고,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이제 점점 그 불을 뜨겁게 달구고. 장옥정 김태희와의 첫 만남부터 강한 인상을 받은 숙정 유아인. 반복되는 우연한 만남에 조금씩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데, 어떤 순수함, 강인함, 자유분방함이라거나 당돌한 그런 매력이 있고, 이 또한 극중 대사 중에 나오는 대사인데, 전 그 대사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. 장옥정과 인연나무가 나란히 서서 불꽃을 바라보면서. 전 불꽃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. 어차피 한 번뿐인 삶이라면 찰나라도 저리 찬연히 빛났다가 쓰러져가는 불꽃이고 싶습니다. 그 매력인 것 같아요. 남자들은 그런 불꽃 같은 매력에 더 끌리게 되죠. 불꽃 같은 매력으로 숙정 유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옥정 김태희. 그녀도 사랑에 빠졌다. 우연하게 정말 이 순간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깊은 감정이 생기게 됐고, 또 이순도 예, 저를 좋다고 하고, 그렇게 해서 사랑을. 산에 수상한 자들이 출몰했습니다. 칼까지 들고 있게요, 겨. 내가 위험할까 걱정인데 찾아다닌 것인가.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게 된 두 사람. 짧은 만남 뒤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채 침방 라인으로 입궁한 장옥정 김태희. 장가옥정 여기 있느냐? 서로 그리워하던 장옥정 김태희와 숙정 유아인.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숙정 유아인의 처석. 하지만 다시 만난 반가움보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앞서고 말았는데. 진작 이런 걸 원한다지 그랬느냐? 침방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 눈에 띄지 마라.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란 말이다. 내 현실적인 부분들, 왕으로서의
어떤 자리 그리고